안녕하세요.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요. 짠! 부드랩 페달 파워 3가 나왔네요. 네. 부드랩이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독립 전지가 적용이 된 고출력 채널들이 8개나. 우우. 얘 지금 장점은 뭐냐면 딱 겉모습 외관은 너무 가벼워졌어요. 무게가 거의 뭐 초경량 페달 파워 시리즈 중에 진짜 초경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졌네요. 네. 얘는 고전류, 초경량이지만 고전류 국제 전압 전원 공급 장치예요. 그래서 100볼트에서 220볼트까지 1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전원 입력잭이 있는데 IC 유형으로 커넥터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게 110에서 240볼트까지구나. 네. 네,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우선 작아서 페달 파워 제가 썼었거든요. 근데 무거워가지고 페달보드에 하면 무게가 엄청 늘어났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우선 12V 1A까지 되는 거 두 개 잭이 있고요. 여기에는 겸용이에요. 네, 12V와 9V 겸용 200mA. 그리고 여기도 12V, 9V 겸용으로 12V가 4개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만큼 출력이 더 고출력이란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9V에서 500mA 이렇게 6구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방면으로 모든 페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원 공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3가 되겠어요. 예전에는 한 이 정도만 돼도 와, 이거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용량이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네. 얘는 표준 배터리로 작동되는 페달에서 이제 최신 고전류 DSP 효과에 이르기까지 파워 서플라이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원을 생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테스트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날로그 엔지니어링하고 최첨단 기술을 결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구성이요. 여기 다 저런 케이블하고 잭하고 다 있죠. 여러분들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길이도 되게 넉넉해서 네, 뭐 넓은 페달보드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가 근데 안타까운 건 전원 케이블이 없어요. 근데 이게는 이제 표준 IC 유형 커넥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근데 집에 되게 많잖아요. 컴퓨터에서도 사용하고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전원째 아무거나 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 거. 네. 이거 가격이 근데 원래 한 30만원대 후반이에요. 37만원 이런데 지금 29만 9천원. 네, 기분 좋은 가격으로 측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약간 비싼 감이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래도 이 정도의 성능 그리고 이 정도의 초경량이면 충분히 아낌없이 사용하실 때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드랩이 내놓은 야심작 부드랩 페달 파워 3,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